두 분의 전문가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사가지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좋지 않죠. 최근에 LCD 패널 가격 하락력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적자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 OLED TV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 이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제 지속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모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했는데 최근에 좀 이제 매도력을 보였다가 최근 이 1월 달 들어서 갑자기 또 순매수려고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12,000원과 요 13,000원 사이에서 강력한 매수력이 느껴집니다. 또 이 코스피 지수 또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점차적으로 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최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LED를 애플 워치부터 시작해서 향후 아이폰까지 적용시킨다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단기적으로 하락력이 나왔지만 이것이 한마디로 과도한 우려다. 단기간에 상용화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시금 강력하게 매수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이하로 중기적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한 23,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먼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애플발 영향이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 콘텐츠 주도를 계속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네. 사마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초에 좀 신작인 두뇌 공조가 첫 반영이 되고 나서 좀 2회차 반영해서 좀 시청률이 좀 저조한 기록치를 좀 나와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 지금 화제성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주지 못하고 좀 단기간에 주가가 눌리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나 재료 부분들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2년 하반기 때 이제 3분기 때 당시에 이제 웹툰 원작이었던 이 금수저가 지금 종영이 된 상황인데 지금 3회분 매출밖에 3분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직 남은 매출 같은 경우 좀 4분기에 좀 반영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좀 4분기 이후로 좀 턴어라운드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올해 굉장히 좀 웹툰 드라마 원작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좀 이어가주면서 그에 따른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견인을 해준 모습인데 올해 만약 좀 실적 부분들을 좀 턴어라운드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을 좀 계속 높여가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가 좀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위치는 해주겠지만 앞으로 좀 고성장인 부분들의 좀 기대감이 계속 좀 주가에 올라와 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드라마 라인업만 봐도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가 지금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즌3에서는 이제 뭐 주요 배우들이나 제작진, 연출팀들이 기존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해서 3편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좀 시너지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한한령 해지 기대감 자체는 올해 계속적으로 좀 콘텐츠 주들의 좀 성장이 좀 뒷받침이 돼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구간은 충분히 눌림목으로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